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 독도 부근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 관련해서 시민부가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다른 실종자께서 혹시 가족분도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정확히 규명돼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미 한 차례 발언한 적이 있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학생이 제대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5년여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참사 당시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수색이 정부의 발표 등과는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무려 참사 후 5년 만에 드러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전면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발하면서 세월호 참사 및 그 이후의 과정에 드리운 의혹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일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고발에는 현재까지 시민 39,793명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수사 의뢰, 가족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시민의 고발을 받아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약속대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서 늦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